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시관 모델링 프로젝트 백수 합체 가오킹. 백수전 대 가오레인저. 네, 국내에서는 파워레인저 정글포스로 방영을 했었던 시리즈의 네, 그런 메인 메카죠. 주역 메카죠. 가오킹. 그래서 국내에서는 정글킹이라고 불렸었던 그런 메카입니다. 다섯 마리의 동물이 합체를 해서 굉장히 멋진 메카가 되는 바로 그 친구. 일단은 안쪽을 열어보면 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박스 디자인 자체는 이 예전에 DX 오마주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파워 애니멀이 다섯 마리 이렇게 비추어지고 오른쪽에는 완성되어 있는 가오킹, 그리고 밑에 가오레인저의 모습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추억 돋는 그런 박스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안쪽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각각의 파워 애니멀의 재원이랑 이 가오킹 자체의 재원. 아, 가오킹이 전고가 60m나 됐어요? 와우, 엄청 컸네. 우와. 그리고 밑에 잘 보면 가오바이슨이 탱크 모드로 변형한다. 이 탱크 모드 자체가 원래 옛날 DX 완구 오리지널 기믹인데 이것도 넣어줬다고 해요. 기대가 되는군요. 그리고 이 뒤에는 가오 머슬에 대한 예고까지. 뭐 가오 머슬 이미 예약은 끝났지만 아무튼 가오 머슬도 나온다고 하니까 다음이 또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있는 박스는 총 3개. 1번에 가오 라이온, 가오 이글, 2번에 가오 샤크, 가오 타이거, 그리고 3번에 가오 바이슨 하나 딱 이렇게 혼자 하체가 제일 크니까 혼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상자의 가오 라이온과 가오 이글입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정말 작다. 파워 애니멀 너무너무 작다. 사이즈 대충 보면은 짠, 높이 한 4cm 나옵니다. 예, 그나마 이렇게 다리 뻗어서 세웠을 때 한 4cm 나오고 굉장히 작습니다. 일단 완성됐을 때 전체적인 사이즈를 아마 적당히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일단 도색 파츠가 꽤 많아요. 머리 쪽에 있는 금색깔 갈기 부분, 사자 갈기는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상태고요. 먹선만 넣었습니다. 먹선만 넣은 상태고 발톱 금색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뒷발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고, 의외로 꼬리는 따로 도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꼬리랑 중간에 어깨 부분 여기도 도색이 안 되어 있고, 그래도 눈 도색되어 있고요. 귀엽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거랑 다리 관절, 앞다리나 뒷다리의 이런 관절부는 다 이제 파츠 분할 시켜놓은 부분이고, 일단은 좀 앙증맞아서 그런가 그냥 귀엽다 느낌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입 움직이고, 입 움직이고 발목이나 중간 관절들 전부 다 관절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정도고요. 얘가 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리를 굽힐 수 있다는 점은 좀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군요. 그리고 가오 이글 이쪽도 도색 파츠가 꽤 있어요. 부리랑 눈, 이마까지 다 이거 얼굴 부분은 다 도색되어 있고, 날개도 금색 부분이 다 도색되어 있어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다 먹선만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발목 쪽에 은색 여기 도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오킹이 됐을 때 합체했을 때의 머리 부분이죠. 여기도 도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스티커를 쓰긴 씁니다. 흰 색깔 라인 부분은 스티커예요. 흰색 라인은 도색을 안 해주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도색되어 있고, 막 금색 도색 이쁘게 되어 있고, 검은색 라인 도색 다 이쁘게 되어 있는데 흰색 라인만 안 돼 있어요. 가오 이글도 뭐 기본적으로는 목이 좀 가동한다든가, 입 부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다든가, 날개 뭐 이래저래 가동을 한다든가, 뭐 이래저래 뭐 다리도 움직이고 발바닥도 움직이고, 예, 이래저래 움직이는 곳은 많이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치만 이글 치고는 이 상태에서 뭐 이제 베이스 위에 올리는 전용 조인트가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독수리 하면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표현은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느낌 참 이쁘고요. 밑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봤을 때도. 그리고 2번 상자죠. 가오 샤크 그리고 가오 타이거 들어있습니다. 이쪽은 가오 타이거가 유독 이제 좀 스티커를 많이 쓰고요. 가오 샤크는 거의 안 쓰고요.
일단은 원래 가오샤크 꼬리 부분이 여기가 이제 핀블레이드 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프로포션용 무장 따로 넣어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꼬리를 무장으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프로포션용으로 따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꽤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예, 보는 재미도 좀 있었고 아 여길 도색을 해줬네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일단은 가오샤크 당연하지만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입 안쪽에 조인트가 숨어 있어요. 이 조인트를 조금 뻑뻑하긴 한데 꺼내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핀블레이드를 고정을 해서 이제 휘두를 수 있게 된다.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은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은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 눈 도색이 되어 있어요. 눈 도색되어 있고 뒤로 갔을 때 아 여기는 메탈릭 실버 도색 그리고 요 지느러미 위에 있는 지느러미 아래에 있는 지느러미의 은색은 스티커 그리고 중간 부분은 분할, 꼬리 부분 도색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중간에 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신경 써서 만들었네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대놓고 드러나 있는 조인트는 어깨 관절이 되겠죠. 뒤집었을 때 어깨 앞부분에는 스티커 기본적으로 도색 파츠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얘 지금 밑에 3mm 조인트 있어요. 육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로 이제 베이스 위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가오 이글도 발바닥에 3mm 조인트쯤 되나? 발바닥? 요거 여기다가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오 타이거 귀엽습니다. 앙증맞아요. 굉장히 앙증맞은 그런 형태고 얼굴은 눈부터 이빨까지는 도색인데 요 기본적인 줄무늬는 다 스티커입니다. 싹 다 스티커 전부 스티커 여기도 검은색깔 스티커 아 그나마 이 면적 넓은 부분 요거 도색 요 검은색 도색 뒤에 검은색이랑 분홍색이랑 이거 다 스티커 야 이건 스티커 붙이는 게 조금 귀찮았어요. 제일 스티커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도 발톱은 도색해줬다. 예, 금색 발톱은 도색을 해줬다. 그리고 아래쪽에 어깨 앞부분이 될 부분도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가오 라이온이랑은 다르게 가동이 좀 제약이 심하다는 거. 관절이 없는 건 아닌데 한계가 명확해요. 특히 앞다리는 움직이는 게 다리를 시원하게 앞으로 뻗을 수가 없어요. 공간적인 제약이 좀 크더라고요. 일단 뭐 결론은 귀엽다. 예, 이 상태에서도 관절을 이제 팔꿈치가 될 관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다. 그리고 3번 박스에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가오바이슨 이쪽에 도색 파츠며 뭐며 다 여기다가 다 올인되어 있어요. 몰빵되어 있어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점 이 뿔 도색이고요.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겉에 있는 줄무늬 금색 줄무늬 위에 있는 줄무늬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로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도색이 삐져나가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스티커를 사용하는 거는 옆에 있는 이 금색 부분 좀 면적 넓은 금색 있죠. 이거랑 아래쪽을 봤을 때 이 빨간색 포인트 앞에서 봤을 때 나중에 발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빨간색 포인트는 스티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도색 특히나 이 금색 라인 도색이 정말 괜찮았어요. 상상 이상으로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색감 진짜 좋았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바이슨의 요 굽 부분, 발 부분이죠? 여기도 디테일은 잘 살린 형태인데 따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사출 형태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이 가오바이슨의 뿔 부분은 제대로 이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꽤 좋았다. 예.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는 입은 움직입니다. 입을 가동을 하긴 하는데 하도 시꺼매가지고 잘 묻혀요. 예. 잘 안 보여요. 입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혼자 독보적인 사이즈 역시 완구 DX 때도 그랬지만 혼자 제일 큽니다. 아, 얜 6cm 나오네요. 자 그럼 파워 애니멀 살펴봤으니 합체! 백수 합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백수 합체 이전에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상자에서도 봤죠. 이 탱크 모드 이게 원래 DX 완구 오리지널 기믹인데 여기도 그대로 탑재를 해줬다고 해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바이슨 다리를 접어주면은 밑에 바퀴가 나타나는데 요렇게 바퀴 다 굴러갑니다. 아 이거 좋았어요. 아 옛날 느낌 옛날 감성. 그리고 등을 열어서
등을 열어서 다리를 완전히 펴고 앞으로 또 한 번 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에 또 바퀴가 숨어 있죠? 요것도 꺼내주고 다시 등을 닫아주고 새로 나타난 바퀴도 전부 다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아 소리 좋아요.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여기 맞춰서 파워 애니멀들을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이온의 꼬리는 좀 접어주고요.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자 가오바이슨의 탱크 모드 완성됐습니다. 이게 완구 오리지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중에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랄까 좀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꽤나 꽤 재미있는 그런 기믹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백수 합체 가오바이슨의 다리를 접어서 뚜껑을 열어주고 그 위에 가오라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오타이거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오타이거가 이 뒤쪽 뒷다리 쪽이랑 꼬리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이거 되게 잘 부러지게 생겼으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를 벌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 되게 뻑뻑하고요. 조립하는데도 뻑뻑하고 꼬리는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뻑뻑해요. 아 움직이는 거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뻑뻑하니까 주의. 자 다리는 완전히 접은 다음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앞다리는 한번 분리를 해서 접어줘야 돼요. 공간이 안 나와 그냥 넣을 공간이 안 나와요. 자 다리 완전 수납 후에 재조립. 가오샤크도 지느러미 접어주고 중간 부분 이렇게 연장을 해서 회전시켜주고 이대로 라이온이랑 결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팔이잖아요. 얘들이 이제 어깨랑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가오 이글을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대로 다섯 명의 전사가 하나가 되어 라이즈업! 가오 이글의 고정성이 조금 떨어지니 빼놓고 이 상태로 가오 바이슨부터 해서 쭉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하체 부분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거 완벽하네요. 이거 이 시퀀스 완벽합니다. 이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리고 다리 뒤쪽을 이제 덮어줘야 하는데 커버를 이렇게 한번 회전시켜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발 부분 만들어야죠. 발 부분이 여기가 슬라이드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밑으로 한번 뺍니다. 밑으로 빼서 이렇게 발을 완전히 접어준 뒤에 다시 한번 더 슬라이드 하면은 이제 발 준비 끝. 팔은 그대로 내려주면서 다시 살짝 팔꿈치 빼서 각도 잡아주고 그리고 핀블레이드 가오샤크의 꼬리 빼주고 가오타이거의 머리 돌려주고 이제 가오이글 얹어줄 때가 됐군요. 일단 가오라이온의 요 사자 갈기 부분을 한번 눌러줍니다. 공간을 만들어준 뒤에 가오이글이 와서 꼬리 부분을 들어 올리고 다리도 한번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날개 살짝 밑으로 회전시켜준 뒤에 여기 보면은 가오라이온의 공간 사이사이에 돌기 같은 게 있죠. 이게 가오이글의 골반이랑 맞춰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오라이온의 머리를 살짝 앞으로 당겨서 공간 만든 뒤에 머리 위치 잡고 갈기를 내려서 고정. 가오바이슨의 머리는 밑으로 내린 다음 뿔은 살짝 위로 올려서 위치 잡고 그리고 대망의 얼굴! 저 이거 놀랬습니다. 잡고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돌리고 다시 내려서 앞으로 갖고 오면은 빠밤! 탄생 가오킹! 자 이렇게 해서 가오킹의 완성입니다. 아 합체 시퀀스 자체를 작중 그대로를 맞춰놨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했고 뒷모습 좋았고 아 꼬리 안 접었다. 꼬리 접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완성이죠. 참 재미있는 게 그냥 파워 애니멀 다섯 마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올려진 건데도 이렇게 깔끔한 합체가 나온다는 게 와 진짜 왜 요즘은 이런 합체가 안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보면은 아니지 하는데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는 건가? 무엇보다 합체 직후에 드러난 이 머리 저는 따로 이제 끼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정말 괜찮았고 다 도색이 되어 있는 얼굴이거든요. 이 안면부 전부 다
예, 이 메탈릭 컬러로 레드, 그린, 실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 무기 꺼낼 때, 핀블레이드 꺼낼 때 핀블레이드! 쫙 하고 화면에서 핀블레이드가 올라가면 갑자기 포효를 하죠. 이렇게 머리 들어서 돌려서 으앙 하면서 이제 사자가 울듯이 이렇게 이게 투구를 빼서 이렇게 돌려주면 다른 얼굴이 나온다. 요거 기믹 괜찮았어요. 이게 완전히 투구를 빼서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요거 정말 좋더라고요. 이 표정 표현도 되게 잘 해놓지 않았어요? 이 특유의 입 벌린 거 우왕 하는 거. 그리고 핀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냥 합체할 때 썼던 거 꼬리 있죠. 이것도 그냥 꼬리 이렇게 펴는 걸로 사용 가능하긴 한데 사이즈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얘가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작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오킹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 핀블레이드 드는 것까지 아주 깔끔한 형태 좋았는데 일단은 조금 자세히 볼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보도록 하죠. 가동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합체한 뒤에 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 아까 파워 애니멀에서 그냥 다 본 거라고 치더라도 요 다리 안쪽, 여기 안쪽 가오바이슨 내부 지금 이 검은 색깔 면적 넓은 거 있죠? 이거 스티커입니다. 이거 분리를 해보면은 펴보면 원래 여기 안쪽에 다 이제 은색깔 파츠로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CG 공개 당시에 발매 전에 정보 뜰 때 여기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제 선택적으로 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 붙였어요. 검은 색깔 스티커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냥 안쪽 다리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형태. 어차피 그림자 지는 부분이라서 검은색 스티커만 붙여놔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연한 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잘 움직인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여기가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뒤로 뻗는 거, 앞으로 이렇게 굽히는 거, 어깨 옆으로 드는 거, 관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관절입니다. 조립할 때도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의 관절이었어요. 그리고 팔꿈치 자체는 일단 가오 타이거 쪽 관절이 이중 관절입니다. 안쪽에서 갑자기 관절이 튀어나오면서 앞쪽에서 한 번 더 굽혀주는, 그치만 애초에 좀 두꺼운 형태라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팔이 바깥으로 회전하는 요런 또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연하다. 그리고 가오 샤크 쪽도 이중 관절입니다. 아래쪽 관절이 하나 있고요, 위에 관절이 하나 있고요. 옆에서 보면은 아래쪽이 굽혀지면서 이 위에 쪽도 굽혀집니다. 90도 이상 굽혀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허리 단순히 이제 고목나무처럼 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회전합니다. 회전폭도 은근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일 놀랐던 거는 허리가 들어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가오 라이온 쪽에 관절을 하나 더 심어서 이렇게 가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관절을 움직일 때 가오 바이슨 머리가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 뒤에 스커트처럼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얘도 이제 도색 파츠로 되어 있기는 하고 이제 가동을 조금 시킬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보면 스커트 움직이는 게 폭이 넓지가 않아요. 이게 다거든요. 다리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게 좀 불편합니다.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어요. 관절이 충분히 넓습니다. 가동폭 엄청 넓은 편이고 막 이런데 다리 앞으로 드는 게 조금 아쉽다 싶어요. 그리고 무릎은 그냥 움직이면은 아니 이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 게 맞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커버 열고 다리 뒤쪽 커버를 안쪽으로 접고 그리고 다시 조립하면은 아래쪽에 공간이 채워지면서 뒤쪽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중 관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무릎 꿇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요거는 좀 놀랬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놀랬어요. 이게 되네. 스쿼트 부분 많이 안 움직여서 다리가 많이 안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 무릎 쪽이 크고 하다 보니까 무릎 꿇기가 돼요. 놀랐어요. 그리고 가오킹 디자인상 발목이 없어요.
발목이 없는 대신에 앞꿈치를 가동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좀 자연스럽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좀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가벼운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 요게 이제 만지는 맛이 좀 있네요. 옛날에 DX 같은 경우는 뭔가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DX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진짜 만지기 편해요. 부담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 이게 아무래도 미니프라 시리즈다 보니까 조립감이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예, 그건 있었다. 조인트들이 되게 뻑뻑한 부분이 많아서 조립감은 확실히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완성 후에 만지는 거는 참 편하네요, 진짜. 그리고 골반에 3mm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공중 액션도 가능하다는 점, 요거는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필살 천지공명 애니멀 하트! 아, 진짜 근데 액션 취하면서 추억 돋네요. 진짜 좀 심하게 추억 돋는데. 이게 가오렌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정글포스로 방영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미국판으로 와일드포스 방영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시리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X 말고는 또 완구가 없었잖아요? 가오킹이? 근데 미니프라로 이렇게 좀 내가 만지기 편한 거 그리고 이런 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굉장히 많이 좀 설렙니다. 솔직히 만지면서 재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반다이의 신규 시관 라인업이죠. 뭐 시관 모델링 프로젝트의 백수합체 가오킹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린 적에 또 되게 재밌게 봤었던 시리즈다 보니까 이제 리뷰하면서 조립하면서 야 이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대물로 치면은 저는 아바렌자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것도 시관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전대물에 또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전대물 왕구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마부시!